네, 대장동 비리 의혹 소식입니다.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 측 몫이라는 말에는 이재명 시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장 측 몫을 약속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박사라 기자입니다. 대장동 지분 얘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시장 측이란 건 측근들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포함하는 의미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시장의 대선 자금과 노후 자금까지 생각했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. 사업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에 몫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이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. 이 시장 측에 지분을 약속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는 처음으로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. 철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김 씨는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지분에 이 시장 측 몫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. 김 씨 변호인은 오늘도 취재진에게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 재판에서는 김 씨 측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